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한 10년도 가져왔다 가져가는 청년들에 모두가 다 변화받아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계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둘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로 문으로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오리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니라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에 안수하여 복에 앉는 것을 보았을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을 족자를 내게 귀찮아하다 하니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권세를 베데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들을 주께서 바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과 이관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애택한 그릇입니다. 제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배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구하느냐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가 그에게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하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라 하시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통로 같은 것이 벗어지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베드로와 함께 며칠 있을세.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시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전해간 자가 아니냐. 여기도 온 것을 저희를 결박하여 베드로들에게 그렇고 하고자 함이 아니냐. 자, 오늘은 성령으로 변화한 자. 따라 성령으로 변화되냐 말이에요. 사울은 며칠 만에 변화받았어요. 3일 만에. 여러분 다메섹 성당에서 주님 만나고 3일 만에 변화받아요. 그 즉시 복음을 받는 3일 만에 성령 받고 3일 만에 즉시 복음 전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같이 빠른 사람은 드물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위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심은 타락한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면 이 타락한 이 인류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지은 겁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할 마귀가 하는 일을 죄를 지켜는 일을 더 이상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그들이 육체는 땅에서 정말 땅에 묻힐지라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땅에 안 묻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묻혀야 돼. 여기 보니까 100년만 있으면 아무도 있을 사람 없어요. 100년 아니라 50년만 있어도 유일히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 유일히 있을 것 같아. 그때 50년 후에 그렇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심판에 의해서 사람은 우그러 가서 우그러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데려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나라를 보내고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구원받을 하늘나라를 가게 하려고 그 사랑의 아들나라로 가게 하려고. 우리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시작 그가 우리를 흙 안에 권세, 왕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그 옮기려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활하는 몸으로 데려가요. 부활하는 몸.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는 영혼을 여러분들이 정말 데리고 가실 때는 영혼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데리고 가려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시킨 몸을 데리고 하늘나라를 갑니다. 아멘, 아멘. 시작. 예수께서 말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믿어야 믿어야. 우리 죽어도 죽어야 살아요. 살아요. 죽어도 우리는 살아요. 아멘. 영은 살아나요. 육은 죽어서 영은 빠져나가. 영이 빠져나가면 육은 죽어요. 흙으로 가지만 그 영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영혼을 데리고 가실 때는 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활한 몸을 데리고 여러분들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우리는 우리 시민권이 우리 하늘에 있는데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목적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 우리의 아직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역사같이 변경 우리 몸을 예수님 몸 같이 딱 같이 변경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하는 것 같이 그런 육체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를 딱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부딪혀도 깨지기도 아니요. 뭐 자동차가 빵 타거든 아무 상관 없어. 이거 빵 뚫고 나가도 아무 상관 없어. 무너지기도 않고 나를 다치고 아픈 게 없어. 그 신령한 육체로 아버지. 부활을 시켜주려라. 예수님이 부활 전에 있는 다 문으로 되겠죠. 근데 부활하신 데는 평강의 십자가 막 벽을 뚫고 수국 터지고 깜짝 놀랐죠. 그렇죠? 이해가죠? 그래서 영은 몸이 없죠. 그래서 아니, 영인 줄 알고 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분명히 나는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다. 그걸 몸을 우리를 부활시켜. 근데 그 몸은 지금 이 뼈들이 이런 2천억 개 면에서 여러분들 은하계까지 해서 4천억 개 면 거기에 또 2천억 개 별에 별 하나에 1만 개 형성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두 개 있는데 그 머리를 등 깜짝하세요. 그 육체가 부활돼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려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리라 그랬지. 이해가세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려고 오셨어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이 몸이 된다 그래요. 옛날에 흙이 몸이 됐죠. 이 육체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몸은 영이 몸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해가세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영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영이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몸같이 예수님의 몸의 영광의 형체같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코런 상태 그 예수님이 남자의 여자예요. 아니 생긴 길을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 하늘나라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들 하나님 아들 아들뜨기라고 딸이라는 주제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같이 똑같이 우리가 부활해요.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컴퓨터로 딱 기계를 찍어놓으면 다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몸에 그럼 제가 제 똑같이 부어가지고 근데 이름만 달라. 이름만 달라. 이름만 이제 자기 이름들을 여기다 써놔요. 그래서 그 이름에 의해서 알아보는 거지. 그것도 알아보면 또 뭘 거예요. 그 모르면 또 알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좀 됐어요. 아니 책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마에 예수라는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와 누가 성령의 이름이 예수가 지켜있다. 아멘. 거기다가 여기다 명찰 차는 게 아니라 여기다 아이프라 여기다 여기다가 이조명 이렇게 해놓는데 이신 빠질 것 같아. 종현 이조명인데 그 생명동에 기록이 되니까 이조명 써놔요. 그 뭘 알 수가 있겠고 그것도 여기다 붙여놓으면 뭐다 이마에다 써요. 근데 그 나라 말로 이조명이라고 쓰지 한국말로 이조명 쓰지 하늘나라 말로 하늘나라에 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신기하게 하늘나라 글을 히브리어입니다. 왜? 돌판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직접사였어요.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100만, 200만에 불과했어. 그렇죠? 애국에 살 때 근데 그 정도 인원인데 글이 누구도 히브리인 자기 글인데 그걸 결론은 하늘나라의 글이 무슨 글이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어로 이종양 쪽으로 근데 히브리어로 아마 이종양은 좀 세기면 됩니다. 원래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한 좀 세게 찍어 이종양이 히브리어로 찍어놓을 것 같아.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몸을 변화받을 겁니다. 근데 이 몸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지배한다.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육신의 이 얼굴 이걸 다 들어와서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볼래요? 그걸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이제 그 나라 가서 주는 몸은 결론은 누구 몸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따라 예수님의 몸에 그죠?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한 그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된다 이 소리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돼요. 네? 얼굴이 다 다르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뭐만 달라요? 이름만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름 김순정 그게 쉬운 것 같지만 하늘을 갔을 때는 아주 기둥한 게 달라요. 그래야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에 내 생명력 이름을 지은 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력에 지우지 마소서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생명력의 이름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마로 옮겨놔 이마. 부활되면 이마로 옮겨놔가지고 여러분들 이 이마에 지켜갖고 그걸 그러나 가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신발 끝나면 또 열린관과 상금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아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고 또 영혼을 데리고 가실 때는 영으로 가시는 거 아니라 부활의 영혼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줌으로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 했더라.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보면 아주 여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여기 소망이 없으면 뭐 예수 믿으나 말하는 거지 무슨 뭐 악세사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떠박떠박 깨십니다. 다시 가야 돼. 오빠 한 번에 넘어가 버리냐.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하셨다. 전파되어 그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그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걸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게 하셨습니다. 시작! 많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결코 되고 너희가 여전히 기뻐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한 자들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정말 한계 있는 천사들은 처소가 따로 없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처소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천사에 처소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사는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나의 영혼을 들러오마 할래야. 초소가 따로 있는 거 믿으셔. 이해가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지금 그분이 초소를 준비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 내가 너희로요 초소를 예비하러 가라니. 지금 주님이 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그분은 숫자를 알아요 몰라요? 구원받은 숫자를 다 알아요 이미. 충만한 숫자. 그래서 그 살만한 사람들. 근데 그 숫자가 다 참은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미 그걸 예비하시네요. 그러고 짓고 계셔 지금. 우리 초소가 예비되는 거 믿으셔. 이해가세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종현이 우리 집하고 가까웠으면 좋겠어. 나는 김준정 권사님하고 우리 집하고 이웃이었으면 좋겠어. 아주. 어디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이야 영원히 할래야. 김대형 목사님은 좀 멀었으면 좋겠어. 근데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같은 아파트에. 지금 다 같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보자. 하여튼 그러나 초소는 다 예비 안 해요. 누구 거든 다 예비해요. 100%를 예비해서요. 좋고 나쁜 거는 거기에 이제 상금과 달라서 있지만 그러나 다 하여튼 턱걸이 구원받는 사람까지도 다 예비네요. 그러나 우리는 사모할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 것은 실상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이 우리가 살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네 하늘로 올려오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뭘 해요 우리를? 우리 초소 구원받은 후사들의 초소를 만들고 계시다 이 말이야. 깨달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그 장소를 가리라면서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는 일 많이 해야 돼 작게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마곡 우리가 입성하면요. 하여튼 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뭐 구역에서 성령 받게 하고 기역에서 막 기도하고 또 막 교회에서 막 성령 받게 하고 이 일이 막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불러들이고 불러들이고 불러들여요. 그래서 구역 예배할 때 제일 많이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알려요? 전도해다가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변화받으니까 수많은 사람 살렸어 안 살렸어요? 왜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려?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핍박하던 사람 핍박만 하면 괜찮게 스테반 돌로 찍어 죽이고 그 다음에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꼭꼭 묶어서 다 갔다가 순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갖고 하던 사람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만나더니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더니 3일 동안 가서 아나리아가 성령받게 하니까 성령받은가 즉시 눈에서 빈일이 벗어지면서 음식 먹고 나서 즉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지 지금 사도 바울 같이 막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을 빨리 불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돼 할래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없네. 이 변화 여러분들 이 변화가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러분들 딴 걸로 변화 사람의 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오직 나의 신을 할래야 성령 받은 사람만이 변화되리라면서요. 오늘 또 그럴 거야. 아이고 목사님 2시에 끝나면 됐지 뭘 또 붙잡고 앉아가지고. 성경에 새벽님을 좀 황홀해 이리까지 그래서 저녁 때 해 질 때까지 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해치면 가자고 우리는. 아직은 해가 안 떨어졌어. 5시는 돼야 떨어져.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황홀의 이류까지 변화받은 사람은 이걸 다 수용하리라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이론으로 몇개 해서 뭐 그냥 사업 다니기도 하고 어머니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나오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장로니까 나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정말 우리가 그때 첫째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신령한 변화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신령한 변화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 말씀에 지식, 말씀에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신령해지 안 해야 돼요. 신령한 걸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하지 안 변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변한 증거가 표적, 사도 바울이 변한 증거가 표적, 기사,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변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신령한 정말 변화를 받고 여러분들 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생활에 변화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 변화받은 게 뭐냐? 그렇게 잘 가던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 뭐라고요? 나이트클럽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20살 때까지 한 4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갔어. 거기를 안 갔다 오면 발바닥이 간지러워서 그것도 이런 나이트클럽은 8군의 GS클럽이나 프론트클럽 부대 안에 있는 베렉스 안에 있는 부대 안에 있는 그것도 장교클럽이에요. 사병은 뭐 부르지도 못해. 장교클럽만 가서 앉았는 거야. 이러면서 소위 이상이 들어오지 부르지도 못해. 그 다음에 연관장교클럽이 또 있어요. 프론트클럽. 그럼 이거 소령 이상만 오는 거야. 그럼 거기가 나는 소령인데도 가고 소위서부터 대위까지 오는데도 가고 난 다 갔어. 그 다음에 또 하사관을 가는 데가 또 있어. 엔시클럽 거기 또 하사관한테도 가고 그 다음에 쫄병 오는데도 가서 또 그리고 거기를 안 가면 잠이 안 와. 스테키야. 내가 알아 간증은 나만. 아니 난 그분이 천주교인이었는데 그분이 말띠니까 그 옛날에 말띠니까 나하고 자기가 내가 20살이니까 말띠니까 아마 그 분이 41살이었던가 봐. 41살. 근데 41살인데
아이 그분이 오더니 날 꼬시는 거야. 미사옹 왜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그분이. 근데 그분이 워커힐에서 그 조선호텔에서 체사필드라는 양복점을 해요. 우리나라 최고 높은 양복점이 어디냐? 체사필드예요. 그 주인이야 주인. 서 그게 세례명이 서시에다가 미리암이야. 서미리암인데 지금도 있어요. 체사필드 워커힐 가봐 있어요. 신라호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냉겨주고 피조공학으로 대통령이 초청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옷 입고 이제 거기서 선교사로 그냥 거기 가서 하시는데 아 이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춤을 그렇게 잘 춘다는 소문이 들었어. 그래갖고 KBS 주관으로요 디스코 콘테스트로인데 1등 상금이 300만원 그랑프리를 준대. 그 보컬로 한대. 그래서 보컬인데 나를 택한 거야. 이 여자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추. 돈이 많아야 안 많아요. 한남동에 살고 체스타필드 양복점 하면 대한민국에 최고예요 최고. 지금도 최고예요. 대통령 옷 다 그분이 했어요. 응? 신라호텔도 있고 조선호텔 워커힐 가봐요. 체스타필드 다 있지. 근데 가재 그래서 나는 욕심나는 게 돈이야. 뭐야? 그분은 명예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양복점은 그걸 그랑프리를 받아다가 자기 가게에다 놓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이제 나는 돈을 노렸고 자기는 가서 가자. 근데 이게 심사위원이 NHK 뭐야? 일본 NHK 사장이 오네. 그 다음에 야구선 프로 야구 선수들이지. 일본 프로 야구 선수들이 오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감독까지 해서 이게 쫙 그런데 가서 춤을 추는데 20팀이 나왔어. 이거 사도부할 마냥 간증하는 거예요. 전화 받은 거 20팀이 나왔는데 야 그런데 엄마하고 나하고 둘만 나왔어. 딴 팀들은 다 20대들이야. 근데 여자가 41살이고 나는 20살이니까 엄마지 뭘 그래. 근데 나왔는데 KBS가 중계로 오는 거야. 중계로 오는 거 이게 그냥 콘테스트가 아니야. KBS가 주관을 하고 KBS 주관하고 내보내는데 아이고 그걸 나갔잖아. 근데 내 이름을 그때 대라고만 안 돼서 내 이름을 딴 이름으로 댔어. 방송국에서 진짜입니다. 딴 이름을 그 여자 자기는 서미리암이라고 안 되고 딴 이름으로 대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1등 먹었잖아. 그랑프리 먹었잖아요. 근데 키도 작은 데다가 춤을 그렇게 잘 추게 귀여워서 준 거예요. 귀여워서 잘 쳐서 준 게 아니라 엄마 같은 사람하고 나와서 아들 딸인 줄 알았대. 아들 엄마인 줄 알았다니까. 아들 엄마 응? 모자간인 줄 알았다고.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 모자간인 줄 알고 너무 귀여워서 그냥 뿅 가버린 거야 다. 그래서 1등 줘서 아 그랑프리를 먹었잖아. 그 정도면 알것을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한 번도 안 갔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태원에 그 옛날에 킹크럽이나 유행크럽 홍수환이가 그 크럽에 이제 조카빠리니까 나한테 함부로 못 오네. 뭐 스포츠맨스 그런 만들어서 오라. 그런데 수준도 없어 가지도 않지. 그 유행크럽이라고 거기 이제 소방소 옆에 있었어요. 거긴 장교크럽이라. 거기는 가끔 매우나 가서 햄버거도 먹고 이렇게 가서 감은 저감은 인기가 있으면 트위스트 김이 그때 거기서 춤췄어. 박일남이 윤신에 다 거기서 노래 불러. 내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아주 혈유가 되고 내가 없으면 지들이 스타였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이제 아니요 그 유엔클럽 사장이 누구였느냐면 해밀턴 호텔 지금도 있죠. 사장 부인이 그 나이트클럽을 경영했다. 그 미군 장교 한국 사람 못 들어가요. 미군만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미군 그때는 하사관 이상 장교들이 오는.
거기 가서 막 그러면 그래서 이태원의 슈퍼스타가 누구냐 나야. 슈퍼스타였어 진짜. 그래서 학교도 거기죠. 또 거기다 학교도 그 근처였거든. 학교 고등학교도 거기. 그래갖고서는 아 엄청 자동차 경주 선수는요 그냥 그가 막 스피드를 내니까 와서 진토니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게 내 일과야 일과. 그게 이제 일이야. 그래 습관이 된 거야 습관이 돼. 아주 습관이 돼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근데 여자들하고는 안 놀았어 내가. 쭉 그냥 미군들하고 놀았어 미군들. 외롭게 온 미군들 있죠. 부임 금방 온 미군인들 사귀어갖고 야 이렇게 한국 구경시켜주면서 이렇게 같이 놀고 또 장교도라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좋아하던 술담배 그 좋아하던 춤 나이트클럽 그걸로 끊어버려. 변화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거 끊기 어려워요. 노름보다 더 어려워 그거. 그런데 딱 끊어지 하래요. 담배 피니까 방언하고 담배 성령 받고 나니까 구역질 나. 이게 막 머리가 깨져나가요. 연기 하나만 들어가. 그 다음에 술 한잔 해봤어. 그랬더니 마셨더니 막 후락 토해. 성령이 오니까요 받질 않는 거예요. 성전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날로 끊게 된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 그래서 술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잠언서에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보기도 싫어. 그게 나는 저 면세점 지나갈 때 술가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진짜입니다. 안 보고 지나가 면세점 술을. 근데 이중에 있는 거 이렇게 데려다보다 자기 남편 사다 주려고 하나 봐. 우리는요 보지도 않습니다. 술 담배 깨져나가요 머리. 이렇게 변화받는 이걸 누가 변화받게 해요? 성령만이 변화받게 해서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걸 변화받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 자보다 죽이고 그렇죠? 자보다 끌어다 예수 믿는 사람 빗박하는 그가 이, 여러분들, 정말에 성령으로 변하니까, 3일 만에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에? 3일도 아니야. 성령을 받는 즉시! 눈이 벗어지면서 밥 먹고 나다니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래요. 그리고 다시는 핍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남들, 그죠? 핍박이 외려 그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렇게 멋있게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국 누님이요. 나를 지금 만나면 지금도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변화받았다. 나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 누님도. 나 아니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어떻게 막 내가 저렇게 변화했을까? 가만히 봤더니 성령 받았더라 이거야. 이해가세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변화받아야 된다. 심령도 변화받고 생활도 변화받아야 돼요. 내 생활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안 받았어요? 에? 완전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에 맛있는 음식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그렇죠? 매형 돈 탁 월급 타면 탁 내가 3분의 1을 내가 써버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 생활이 그냥 변화받아서 안 받았어요? 다시는 그런데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빠이빠이리라 이 말이에요. 다 배설물 여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답이다. 생활도 변화받아야 된다. 이런 완전한 변화 이건 성령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된 그런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악한 자를 변화시킵니다. 답이다. 성령은 악한 자를 사울 같은 여러분, 악한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악한 자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귀 군사 됐던 자를 여러분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마귀 군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마귀 군사였어요. 그를 성령이 변화케 한 걸 믿으셔.
마귀 군사됐던 너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야. 세 번째는 예수의 피를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여러분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그분을 정말 이 성령은 구원받은 자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은사 줘야 안 줘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읽고 이제 마무리를 뭐 꼭 길게 붙잡고 있다고 손해 되는 거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가서 그래서 성가대 가서 시큰둥 맛있는 거 잡수셔 가서 회식 한 다음에 그러니까 김명순 목사님은 그걸 반대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설교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니 오늘 먹어도 돼 이제. 그게 고신직에서 하도 훈련돼가지고 주일날 뭐 사면 큰일 나고 뭐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이방인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신령한 자 되어 성령 받아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합니다.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11절까지 읽고 마무리를 한다 이 말이야.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제 책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이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시작.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을 어떤 얘기는 연함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영함을 주시나니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령만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각가지 이런 은사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예수를 구주라 신하는 것도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받자 이 말이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변화받은 자를 많이 산출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40년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평화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정복하리라면서요. 정복하리라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를 변화시키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에게 와서 은사와 능력을 준다 이 말이야. 구원받은 자를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변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인이 변화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슬림 변화한 사람들 아니에요. 통일교 변화받은 사람 아니에요. 변화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의 사람아.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이해가세요? 우리 김순정 권사님이 변화받았나 안 받았나 우린 간단해. 동성기도 시켜놓고 방언 하나 안나 보면 방언 30분 얻으시거든. 그러면 변화받은 사람이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서 변화 받기 싫어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방언도 한 것도 그냥 꾸렁꾸렁으로 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 그런데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막 유창하게 하시고 하는 거 보면 변화 받으셔 할래요. 이거 깨달아라.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는 걸 크리스찬이라는 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좋아요. 그 성령으로 난 자만이 변화할 수 있어요. 누구? 성령으로 난 자만이 변화. 이게 말씀으로 난 자만이. 예수님이 나는 성령으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 그 사람만 변화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저도 그러한 사람. 왜? 20대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가 예수 믿었더라면 그렇게 거기 댕이라고 하면 댕겼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거기 댕이라고 하면 댕겼겠어요? 안, 교회를 안 댕겨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내가 취미고 그러니까 가서 놀고 먹고 또 돈 없으면 가지도 못해. 그 팔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동차가 내 자동차가 남바가 여러분도 그 팔군 남바를 달았으니까 S 남바를 달았으니까 뭐 가문 헌병이고 뭐 S지고 막 인사를 붙이니까 그런가 뭐 나는 그냥 몰고 들어가면 가서 잡아쳐놓고 마음대로 몰고 돈 그까지 그 돈 100불만 돈 20불만 갖고 가면 시큰 밤새 미군들 끌고 그때 맥주 한 하나에 1불도 안 가요. 5전 아니야 25전 30전 그랬다. 그러면 그까지 담배 한 가게 10전이야. 그럼 뭐 가서 막 그냥 얼마든지 집어넣는데 그 주머니에 10전이면 수백 개 들었는데 그러면 달러 100불짜리가 수두건데 그런가 구해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못된 짓이야. 마귀 새끼 마귀 짓이야. 마귀가 한 짓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변화받을려 싹 변화버리더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보다 더 변화받은 건 몰라. 우리 집 사람은 들으면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저는 여자친구가 101명이 있었어. 내가 여기 이름 적어갖고 다니는 여자가 101명이야. 지금도 가장 생각나잖아. 찾으라면 내가 누군지 나만 알아. 이숙이라는 여자. 이름이 이시야. 그 다음에 외자야. 숙이야. 아버지가 그때 별 두 개 있어. 걔 아버지가 그 외동딸이야. 아니 별 두 개 뭐라고요? 별 두 개 사단장님이었어. 근데 나이가 이 여자가요 나한테 결혼 어제 19살 걔 19살 걔 만 19살이고 나 20살인데 나하고 결혼 어제 뭐라고요? 나 예수 안 믿을게 처음 청혼 받아 뭐라고요? 그래 야 젖좀 더 먹고 와 뭐라고 근데 왜 그 여자가 나한테 결혼하냐고 했나 난 아직까지도 근데 걔는요 미군한테 시집 갔어. 미군 장교한테 갔어. 근데 미국 가서 살겠죠 지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안 해주니까 지가 시험 들어갔고 미군 장교 만나서 자기보다 5살 더 먹은 장교 만나서 그죠? 대학도 여러분들 숙대 나왔어. 숙대 나오고 그때 숙대를 다녔어요. 그러고 근데 아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래서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그 명단 중에서 의문이 가는 여자가 그 여자. 근데 나중에 집을 잘 가서 물론 이제 아버지가 별 네 개까지 달았어요. 근데 그것도 변화받은 거야. 그 뒤로는 한 사람도 명단이 없어. 이해가세요? 한 번도 명단을 적어본 적이 없어.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여자들한테 한 번도 전화 해본 적이 없어. 그거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명단 중에 장관 부인 6명이나 나왔다. 그 중에 6명이 장관 부인이었어. 시집가갖고 다들 세월이 지나서 그거 봐요. 근데 뭐 잘 놀고 똑똑하고 다 이대들이 숙대들이 그랬다고요. 연대 고대들이. 근데 나는 꼭 따라도 누나들이 따라. 5살 6살 더 먹은 여자들이 웃겨 하여튼. 그리고 밑에 애들은 뭐 따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누님들이 다 출세했더라니까. 다 출세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나를 좋아했느니 했더니 영어 배우려고 미군부대 들어가려고 영어 그때는 영어가 아주 붐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미군부대를 들어가야 영어를 하거든 대학생들. 그러니까 내 차만 타면 미군부대는 그냥 신분증도 안 되고 그냥 타고 들어간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게이트로 가면 신분증을 다 주고 벗겨놓고 명찰 타고 들어가는데 우린 그냥 통과한다. 게이트를 그냥 통과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나올 땐 또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들어갈 때만 신분증 조사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리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 들어가서 미군들하고 미팅해서 영어 배우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명단 줘가고 싫어 날로 답한.
그 누나들이 다 보다 머리가 덮었다 이거야. 그래도 그 누나들한테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전화를 돌린 적이 없어. 그게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지. 오직 예수에 미쳐서 왜 까꿀로 내별이 없는 공장이 조절해. 공순이를 막 따라다니며 전부 막 공장에 가서 막 야간 작업하고 불사하고 막 자방통 돌리고 하는 막 그냥 이런 아가씨들 만나서 막 전도해서 막 교회로. 걔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 나. 그렇게 해서 변화되더라. 이해가세요? 그게 무슨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변화됐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여자들 만났거든 안 만났거든.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다 만났으니까 명단 적지. 만나고 그러고 하루에 바빠갖고 일곱 한 장소에 일곱. 그 옛날에 명동에 가면 다방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음악다방 여기다 하나 해놓고 여기다 하나 해놓고 사부에다 해놓고 여기 준에 준스테이션 하나 해놓고 노야 호텔 하나 해놓고 왔다 갔다 일곱 명을 만날래 바빠 안 바빠 이게 시간도 그것도 10분 차이로 끼가 대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은 나를 사겨야 미군 부대를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이게 누가 그렇게 변화되겠어요? 오직 성령만이 변화시키리라면서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누나들은요 어쩌면 다 그렇게 이쁜 여자들만 그렇게 따라요. 진짜입니다. 왜? 이대 숙대 그때는요 다 이쁜 애들이에요. 어?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또 잘 와야 와요 못 와요. 공부도 못 와요 거기. 근데 그 누나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막 아주 그냥 내줘. 용돈도 대학생들인데 용돈 잘 쓰더라고요. 응? 나한테 돈 쓰다 판났어 그 여자들. 그런데 변화받으니까 그런 게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라 소리예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령, 심령도 변화받아야 되지만 생활도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변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오늘 딱 한 시간 해드렸어. 억울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은혜, 이 진리를 알고 깨달고 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도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자랑한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순간에 변화받았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에는 예수 믿는다고 막 빗박하고 자꾸 막 요구하는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방황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것만 불러보니 감동이 되네. 왜 옛날에 내가 그 4년 동안 세상에서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정말 전홍대 어? 목사 나중에 한참 나 예수 믿고 얼마나 있으니까 세상에서 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이 주님 나를 부르. 그 사람들 최초의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복음 전파사들. 근데 전용대도 그렇게 들어봤는데 아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용대 누님이 우리 교인이거든요. 미국에서. 아우 저기 롯데에서 만나서. 근데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 어제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 전파사들. 오늘은 전용대 노래 한번 부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부르고 동성으로 변화받아야 돼 안 말아야 돼. 지금 전용대 군분도 목사님 되죠. 그 다음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도 남편이 누구였어요?
백인천이 알아요? 야구선수. 백인천 야구선수 부인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들었죠? 이번 다음에, 이번 세미나에 오셔서 특종해준다고 했어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고 이쁘게 오셔서 특종해준다고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타바타리 나 죄님을 놀랐네 내 멋대로 부직하며 온갖 죄들 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Thank you.
갑시다. 할렐루야. 정말 올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아멘. 빌보란 목사님이 저를 두세 번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뭔가 하겠다는 게 할렐루야. 아시아 내 세계에 합세 프랭크하고 합치면 그 이제 프랭크에다 우리 전체 육성으로 걸 다 합시다. 이렇게 2차적으로부터 합니다. 뭐 정말 여러분 베니엠, 나그네온이, 아워드 브라운, 저는 여기 스키고 이런 엄청 부담이 여러분들 제외에서 얘기해. 이런 사람들이 다 뭉쳤다는 건 이거요. 근데 심지어 그 우리 뭉치는 사람들이 내 동갑들이다. 아멘. 왜 아멘?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다 동갑들이 이렇게 뭉쳐 보니까 그 아버지 후광으로 참 큰 분들인데 다 나만 아버지 후광이 없어. 나만 아버지 후광이 없어. 그 사람들 다 아버지 후광으로 정말 빌딩들 쳐놓고 대형 교회도 다 가지고 베네인도 아버지 후광 없고 저기 거기도 아버지 후광 없고 근데 자기 아버지 후광으로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일들 하거든요. 근데 정말 또 우리 나는 또 스승님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로 없어도 스승님을 했습니다. 아멘. 또 스승님의 후광이 또 있습니다. 아멘. 한국 대표 또 그 스승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 일컫습니다. 그 교회를 내면서 교회를 잘 정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정하고 정말 너무너무 부럽잖아. 개인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정당하게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멘.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아멘.